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CBS와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루터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공동기획을 마련했습니다. 500년 전 루터가 남긴 개혁의 정신과 그 흔적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국루터회와 루터 탐방에 동행한 천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천 기자, 네. 다녀온 곳이 독일이었죠? 예. 어떤 도시들 방문했습니까? 공식적으로 루터의 도시라는 명칭이 붙은 도시가 두 곳 있습니다. 루터가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했던 아이슬레벤과 예. 또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종교개혁의 불을 당겼죠. 비텐베르크 이 두 곳을 다녀왔고요. 예. 또 루터가 유년 시절에 보냈던 아이젠하흐와 사제로 교육받고 서품을 받았던 에르푸르트 등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독일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이니만큼 뭐 축제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녀왔던 이 독일의 도시들은 거리 곳곳에 종교개혁 500주년 현수막이나 포스터 같은 것들을 붙여놔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하는 축제가 이곳 아이젠하흐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Celebrated the our reformation party together on the marketplace, and we have good possibilities to speak together. And 아이젠하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성 바르트부르크에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바르트부르크는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살해 위협을 받던 루터가 1년 가까이 몸을 숨긴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데요. 성경의 저변의 확대함과 동시에 당시 독일의 다양한 방언을 통일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So he connected the different dialects in Germany that we have in the 16th century and he connected these different dialects to one German language with the translation. 바르트부르크에서는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중세교회가 당시 남발했던 면벌부의 원본과 루터가 작성한 95개조 반박문, 그리고 루터의 파면을 담은 교황 레오 10세의 칙서 원본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This is the paper from Pope to Luther for the excommunication. This is written in 1520. Yeah, very important paper. And this is original. 이곳은 루터가 태어난 직후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슬레벤의 성 베드로 바울 교회입니다. 이 지역 초등학생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교회 안에서 특별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These are students from the local school, and they come here to learn about baptism. Not all of them are Christians, not all of them are baptized, but they try and understand why is that important for a Christian person. Yeah. 광장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다른 손으로는 교황의 파면 그 칙서를 구겨진 루터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교회 개혁에 나선 루터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보다 특별한 곳도 다녀왔다고요. 네, 이 독일의 오래된 개신교회들은 사실 중세의 교회당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가 개신교회당인지 또 가톨릭 교회당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종교개혁 운동 당시에 지어졌던 그러니까 최초의 개신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는 토르가우의 하르텐펠스 성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럼 종교개혁 당시라면 혹시 루터가 직접 설립한 교회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 하르텐펠스 성 교회는 1544년 루터가 죽기 2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루터가 직접 설계에도 관여하고 또 헌당 예배도 드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교회는 작센주 토르가우라는 소도시의 하르텐펠스 성 안에 있습니다. 성으로 들어오면 교회임을 알리는 십자가나 첨탑이 없어서 입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치형 입구 주위에는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새겨 넣어서 루터가 중요하게 여겼던 십자가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내부에 들어서면 중세 교회를 장식하고 있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나 화려한 조각 같은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예배당 앞쪽에 성찬을 위한 제단과 제대, 세례수를 담아두는 세례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등 종교개혁 3대 가치를 담은 조각이 새겨진 설교대만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 토르가우 하르텐펠스 성 교회를 국내에서 처음 연구한 루터대학교 홍경만 목사는 교회 건축에 예배에 대한 루터의 개혁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는 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여기도 오직 은총만으로라고 하는 이제 원리를 적용하는데요. 교회의 외형과 장식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서 예배를 강조한 루터의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되새겨야 할 루터의 가르침으로 여겨집니다. 예. 그럼 이번 루터 탐방은요, 기독교 한국 루터회 목회자들도 동행했던 행사였나요? 맞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는 2년 전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번에 걸쳐서 목회자와 평신도 또 청년들을 데리고 루터 탐방을 떠났습니다. 네. 이번이 5번째 마지막 그 탐방이었고요. 루터 탐방에 나선 목회자들은 루터의 후예로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의 길을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개혁했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후예로서 한국교회에서도 그러한 개혁에 불의에 보고 참지 않는 그러한 정신을 이어 담는 이어가는 뭐 책으로만 또 간혹 영화에서 배웠던 루터를 그 현장에서 직접 배운다는 것, 또 발자취를 돌아본다는 것은 루터의 후예로서 굉장히 이게 감동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땠다고 반응들이 나왔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서 직접 개혁을 이끈 루터를 만났다라는 감동으로 루터의 삶과 용기, 개혁 정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계기였다라는 말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지금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함께 기념을 하고 있는데 정작 루터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아쉬움들을 루터교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아하, 예. 심지어 장로교나 감리교 목회자들 중에 루터교 목사들을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이런 그 루터와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은 루터 교단이 한국 교회에도 건강한 교회로서 좀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천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